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한달 만에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많이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집 정리도 하고 또 새로운 또 아이템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한 달을 보냈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캐나다 이민 은퇴의 세계. 사실 정착의 세계고요. 리빙턴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살아가면서 또 은퇴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제가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에서 그 주정부 이민이 공지를 이제 3월 15일 날 월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EOI는 이제 Express of Interest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정부, 연방정부 이민에서, 연방정부 이민하실 때,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점수제로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점수에, 이제, 커트라인에 되는, 그 위에서부터 커트라인까지,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걸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건데요. 이 모든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의, 그 카테고리가, 이제, EOI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발 방식이 이제 뭐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서 닫히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시스템에서 수시로 이제 드로우를 하고 이제 그 열리고 닫히고 하는 선발 방식에서 고득점자에서 커트라인까지 선발되는 연방정부의 영주권 시스템으로 선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은 뭐 인디맨드라든지 뭐 휴먼 캐피탈 카테고리라든지 기존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석사 이민, 박사 이민, 그런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선착순 지원 방식이 아닌 점수가 높은 순으로 커트라인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지원 자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농장 이민, 공업 이민, 여기 리빙턴에서 그래도 가장 해볼 만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농장 지역이고 또 자동차 또 지역이기 때문에 이 리빙턴 윈저는 농장 이민과 공업 이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부족 직군 이민은 이제 윈저 리빙턴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ontario.ca 페이지 2021 온타리오 이미그레이트 그랜트 노미니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리빙턴 적청 목표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취업을 하셔야겠죠. 취업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셔서 그 회사를 얼마나 오래 버티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되시면서 이제 영주권까지 스폰서 받는 것이 이제 리빙턴 정착의 목표입니다. 이게 본인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이제 다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또 학교에 정착을 잘하고 또 엄마나 아빠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또 이제 직장에서 영주권 신청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금은 이제 생애 최초 주택 연금으로 HVP 홈 바이어 플랜 제가 이제 집을 구입할 때는 2만 5천 달러였는데요. 이것을 일단 저축을 해서 세금 없이 또 꺼내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되겠습니다. 직전의 소득의 18%까지 불입을 할 수가 있고요. 소득이 없으면은 이그 은퇴연금에 불입이 안 되죠.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받는 캐나다 연금하고는 연금에서 이제 그 추가된 그 연금의 그 형태입니다. 자동차를 할부하지 않고 이제 모기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할부하는 것은 집을 구입할 때까지 일단 기다리시고요.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구입할 것. 졸업, 취업, 영주권, 직무 설계, 또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계속 그 커리어를 승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직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은퇴에 과연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 이제 목표 값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Your Home Value Change라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때 산 가격보다 지금 현재
124.49%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뭐 GIC 연금 뭐 적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돈을 주식 불입을 해도 두 배, 124.49가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은행 이자 상품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10.19, 이제 이거는 이제 집이 두 채가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 형태인데요. 지금 평균 금액이 이제 33만 6천불, 이제 그 리밍턴 기준으로 이제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는 33만 6천불에서 지금 현재 가치는 37만 불 정도, 38만 불 정도 이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하우스의 경우에 2012년 기준으로 10년 만에 이제 134.69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제 연간 평균 상승률이 10.14%고요. 그리고 이제 디태치드 하우스에서 지금 현재 그 싱글하우스 리밍턴 주택 가격의 그 평균이 55만 불, 그다음에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기본 싱글 집이 63만 120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집이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는 대략 한 35만 불에서 37만, 7, 8만 불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하면서 리밍턴에 정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은퇴에 대한 설계를 할수 있는 것이겠죠. 타오르는 주식시장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시장 보시면 이제 1년 동안에 타임 웨이트 리턴이라고 해서 최근 6개월 동안 99%, 그다음에 최근 1년간 74.32%의 소득을 시스코, 레이브, ONTX, AGRX, ACSD, TTO, 니콜라, 쉬리, CAMT. 사실 니콜라는 이제 한참 많이 올랐다가 이제 폭락을 이제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없다고 해서 폭락이 됐는데, 이때 이제 폭락되기 전에 다 팔고 이제 몇 개만 남겨놓은 상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리어스 XM이라고 이제 그 자동차에 달려있는 위성 라디오, CAMT 이제 3D 프린터, 그다음에 LPL LG 디스플레이, PHIOW, 그다음에 증거 포카, 그다음에 아마린, 저기 그게 제약회사,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요 주식이 이제 74.32%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캐나다와 미국 주식을 이제 적절하게 섞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미국 주식으로 바꾼 경우고요. 거의 주식을 이제 사고 팔지 않고 이제 보유하고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미국 혼합 투자에 대해서 3월부터 3월 16일 작년 이맘때부터 3월 15일까지 올해까지 거의 안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오히려 4월 달에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6월부터 이게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9월 달에 다시 떨어지고, 11월 달에 다시 오르면서 2월 달에 이제 90%를 찍었고요. 3월 달에 다시 74% 조금 내려갔는데, 2월 달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걸 많이 팔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S&P하고 이제 캐나다 주식의 이제 컴파운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점 이제 그 코로나를 전후해서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타오르는 주식시장 캐나다 배당주에서 캐나다 배당주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3월부터 3월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 그렇게 폭락을 하지 않았고요. 코로나 직후에 이제 대략 한15% 정도 상승한 것을 볼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주식에 비해서 미국 주식이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요동을 치는 것에 비해서 캐나다 주식은 이제 뭐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을 배당주와 함께 형성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에 38.92가 상승했고요. 3개월에 18.23, 15, 지난주에 15.48, 그다음에 지난 달에 이제 15.48, 지난주에 6.45 됐고요. 투자한 주식은 키에라,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선콜 에너지주, R&W, CNQ, 엔브리지, 주로 금융주하고 이제 그 에너지 혼합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미국 주식
폭등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걸 그거의 일부를 빼서 이제 투자를 다시 했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1.5% 상승을 하다가 계속 폭락해서 이제 마이너스 14.14%로 애플 주식이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여기 애플 주식이 많이 폭락했고요. 지금 다시 126달러로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퓨리, 그다음에 애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많이 이제 GM 주식은 많이 상승을 했고요. 화이자는 이제 뭐 그렇게 소폭 반등했고, AJRX, TNXP는 뭐 이렇게 소폭 상승하거나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산이 주식은 GM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썩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애플이 다시 반등하면서 이제 제가 샀던 가격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퇴 뮤추얼 펀드 수익에서 이게 이제 뮤추얼 펀드가 이제 한 회사를 오래 다니면서 이제 오래 이제 계속 그좀 이렇게 빠듯하게 돈을 붓게 되면 이렇게 한달 이자 소득이 1,000불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2018년 12월 24일에 이제 새로운 회사에 와서 이제 연금을 처음으로 이제 회사 연금을 부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8.6%의 이자 캐피탈 게인이 있었고, 작년에는 21%, 올해는 주식 시장이 크게 좋지 않아서 1%의 일단은 퍼스널 레이트 오브 리턴을 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및 폭락 리스크 관리인데요. 이렇게 폭락될 때 이제 현금 보유하고 있는 여유 현금으로 뭐좀 빌려서 하면 안 되겠지만요. 첫 번째 폭락은 이제 이게 리만 브라더스, 그다음에 GM 크라이슬러, 그다음에 포드의 이제 폭락 사태. 그다음에 두 번째 폭락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폭락 코로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폭락장에 최대한 여유 잔금의 캐시를 확보하여 주식 뮤추얼 펀드의 물량을 늘리는 것이 확실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94년 10월 달에 6,297불로 시작한 이 펀드가 이게 94, 04, 14, 25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게 85,528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S&P나 그다음에 뉴욕 증시, 그리고 이제 뭐 토론토 증시 같은 이런 계속 그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주식에 이제 25년간 20에서 25년 이상 투자를 하면, 여기 보시면 원금에 거의 한 6, 20, 6, 15, 15배 정도가 불어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리밍턴과 윈저에 버스가 다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팜이나 이제 그 공업에서 그 공장에서 일을 했어서 이제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 리밍턴에 정착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밍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차를 두 대를 사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버스 요금은 편도에 10달러, 윈저까지 생클레어 칼리지까지 가는 버스죠. 편도 10달러, 그다음에 왕복은 15불. 리밍턴 오전 6시 반에 출발해서 생클레어 칼리지 학교에 7시 40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제 12시 15분에 출발을 해서 리밍턴에 1시 15분에 오전반 수업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오후 5시 15분에 출발해서 리밍턴 저녁에 6시 25분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습이 있는 과들이 이제 조경학과라든지 농장 조경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요리학과, 그다음에 이제 2학기째부터 시작되는 유아교육과 뭐 이런 과들은 이제 실습이 있는 과입니다.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제 완전 수업으로 바뀔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이제 윈저 에섹스 경우에 이제 풀타임으로 아이들이 이제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학교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인클레어 대학 입학 안내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놨냐면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지금 저희 리밍턴 지역이 이 주변에 캠핑장이 이제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그저 캠핑 벤치에 앉아서 저 앞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훈제 기계인데요.
그 훈제 그 닭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그 일광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처럼 저희 코로나가 다 풀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갔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IELTS는 이제 작년까지는 5.5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6.0이 있어야 되고요. 듀오링고는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시험인데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듀오링고 6번 볼 돈으로 IELTS 한번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ELTS를 보시는 것보다는 듀오링고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학연수로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8단계를 맞춰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1월 달에 6단계부터 시작하시면 이제 8월 달에는 8단계로 이제 그 9월 달에는 공과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 6, 레벨 5나 레벨 6가 되면 8단계를 이제 순차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및 코로나 입국 승인 설계가 이제 일단은 학교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거기 격리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3일 격리 정부에서 이제 정해진 호텔에서 격리하는 그런 이제 그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입국하는데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1월 달 학생들이 아직 다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계속 대기 상태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어학연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시험 없이 이제 그 9월 달에 입학을 9월이나 내년 1월에 입학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이제 비자 신청과 함께 어학연수로 이제 조건부 입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입국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 입국 준비, 자동차, 주택 또는 아파트 렌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 판정이라든지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설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갈 경우 이제 유료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의 경력과 이제 저의 그 직무 설계를 바탕으로 직무 및 은퇴 설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리미턴에서 함께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오랜만에 했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고 또 여러분들과 이제 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